자, 봅시다. 모자를 다시 썼으니까 박수를 다시 해봅시다. 이게 앞머리 좀 나오고 이래도 안 돼. 사람이 지저분해 보여. 깔끔해야지. 근데 멍청이 오늘 면도하다가 여기를 안 했네. 아, 답답하네. 아니, 아침에 일났는데 아, 이게 수염이 너무 잘한 거야. 그래서 아, 씨, 면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성껏 여기다 거품을 다 발랐거든. 여기만 이렇게 하고 여기를 안 하고 그래서 운전하고 오는데 여기가 되게 까칠까칠한 거야.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기를 안 했나. 아, 멍청해. 아, 여긴 태가 나는데. 하나 둘 셋. 자 해봅시다. 자 목적 18번에 나올 거야. 시험지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 듣기가 없으니까 그런데 18번에 나올 거. 자 그럼 나는 뭐야 목적을 자 목적은 언제 풀지가 정해져야 돼. 언제 푸는 거야? 듣게 할 때 푸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에서 풀 거란 걸 예상을 해야 돼. 자, 목적은 기본적으로 주제유형하고 똑같으니까 선택지에 있는 공통단어로 소재를 예상하고 그냥 이게 다잖아. 주제유형 진짜로. 자, 소재를 잡았네. 자, 봐봐. 우리가 기다리는 건 뭐야? 주제잖아. 주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 소재를 잡았고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소재를 구체화하면 구체화하면 그게 주제라니까. 이게 다야. 그러니까 처음에 소재를 알고 가냐 못 알고 가냐가 진짜 다라니까. 그냥 이 소재에 대해서 구체화. 그 중에서 특히 뭐야? 이 사람이 가치 판단을 긍정적으로 했는지 부정적으로 했는지 이런 부분들만 생각하고 읽으면 된다니까. 틀리기도 힘든 거야.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매일 얘기가 나올 걸 예상을 해야 된다고. 매일 얘기가. 어? 매일이 나오겠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첫 주형 끝을 잇는데 목적 자 명심해야 돼. 나는 지금 듣기 하면서 이걸 풀고 있을 거야. 그래서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냐 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 수 있다고 얘는. 디테일한 논리적인 전개가 없다니까. 단어 몇 개만 봐도 걸려. 자 센서가 어디서 켜져. 자 목적은 뭐야? 첫 주형 끝 중에서 첫 문장의 중요성이 제일 약해. 에? 왜? 목적은 대부분 편지가 부탁하는 편지야. 그래서 처음에 잘 계시죠? 지난번에 고마웠습니다. 이런 말을 먼저 하게 돼 있다고. 따라서 주로 답의 근거는 뒤쪽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 자, 자기가 센서가 켜진지 좀 불러. 답은 뭐 답은 5번이야. 알 거 아니야. 답은 5번이야. 답은 5번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제에서 출제자가 의도했던 지점을 다 밟았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출제자는 주제 유형에서 답의 근거를 첫 주형 끝에 계속 패턴으로 준다니까. 자, 준서 어디야? 어디서 센서가 켜졌어? 어디? 바이트. 때려줘 멍청거. 야 이 멍청 새끼야 경고하는데 바이탈은 니는 소중하단데. 아우 머리야. 너의 전문성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소중하다니까. 이게 경고야? 너 이 새끼 소중하다. 이게 경고야? 너 진짜 너무 소중하다. 경고야? 아우 머리야. 아 저 새끼 저 사람 짜증나게. 나도 이제 되게 서울 사람처럼 이쁘게 수업할 거야. 건들지 마. 자, 어디니? 아이 멍청한 새끼야. 여기 보시 있는데 이걸 갖다 죽여보려니까. 어디니? 어디니? 이건 좀 서울 사람 같네. 자, 어디가 센서니? 어. 이렇게 봐봐. 이렇게 시키면 대답도 못할 거면서 왜 떠들고 있어? 아우 머리야. 너희들하고 이야기하기도 귀찮아서 틀릴 것 같아서 그냥 여기다 미리 표시해놨어. 번쩍 번쩍 번쩍. 이 멍청이들아. 자 명의중 인물이잖아. 여기서 뭐야? 머스트 의무 표현이니까 당연히 세게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자 역접이 나왔으니까 뒤에를 세게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리밋,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으니까 명령문 세게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전부 다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잖아. 매일 그딴 식으로 보내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물론 하나 또 알아야 될 건 뭐까지 알았으면 진짜 좋은 거야? Not only A, but also B까지 봤으면 진짜 베스트야. 근데 여기서는 답에 직접적인 역할을 해주진 않았어. 물론 드러났지. 네가 했던 행동이 뭐다? 부적절했다. 과잉했다. 하여튼 뭘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고. 근데 나도 내 버돌스 B는 우리는 뭔 관점에서 읽어야 돼? B를 강조하는 관점에서 읽어줘야 된다고. 그러면 이대로만 읽으면 되지. 근데 오늘의 핵심은 버시야. 즉 오늘 문제에서 내가 주제를 풀 때는 이걸 활용해서 풀 예정이야 지금. 그치? 역접 대조가 나오면 무조건 세게 읽어야 돼. 자 역접 대조가 나왔다는 건 생각해봐라. 역접이 나왔다는 거 한 번만 생각해보자. 역접이 나왔다는 건
내가 주제를 여섯 문장 또는 일곱 문장으로 내가 주장을 펼쳐야 돼. 그러면 예를 들면 역접을 기준으로 내가 앞에 세 문장을 썼어? 뒤에 네 문장을 썼어? 그럼 이걸 강조하기 위함이야. 그럼 이건 뭐야? 날리는 거잖아. 이걸 왜 쓰겠냐고. 그러잖아. 부각시키기 위함이라니까. 강하게. 몰라 쓸데없이 차라리 이거에 대해서 일곱 문장 써풀고 말지. 몰라 이렇게 쓰겠냐고. 비교해서 강조하고 싶음이라니까. 그래서 역접 대조는 항상 세게 읽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대칭성 만들어봐. 항상 역접이 걸리면 대칭성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 대칭성. 역접 대조가 나오면. 뭐야? 나는 여름은, 나는 따뜻한 건 싫다. 시원한 거, 차가운 게 좋다. 그러면 가운데 역접이 있는 거잖아. 그럼 따뜻한 거하고 차가운 거의 대칭성 아니야. 뭐야? 아까 앞에는 저 멍청이가 말을 했어. 바이탈이라고. 아, 깜짝 놀랐네. 아니, 지금 답이 경고인데 너는 소중해라고 말한다라는 게.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어? 뭐? 이거라고? 그치?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잡을 수 있지만 난 not justify라고 생각해. 니는 우리한테 니의 능력은 엄청 소중해. 그러나 니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너의 그런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이거야. 엄청 소중해. 니는 우리한테 플러스야. 그러나 뭐야? justify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뒤에를 강조하고 싶은 거니까 뭐야? 니가 아무리 뛰어나도 이번 행동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느낌이 가야 된다고. 정당화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오케이? 오늘은 역접 대조를 되게 많이 활용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한번 해본 거야. 자, 2번 가보자. 자, 생뚱맞게 중간에 끼어있어. 얘도 마찬가지로 듣기 할 때 풀어야 돼. 자, 우선 두 가지 관점에 첫 번째 내가 선택지에 있는 어휘를 알고 있는지 꼭 알아야 돼. 모르면 우리 어휘 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꼭 암기하고. 두 번째,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지문 전체 독해를 하면 안 되고 심경 분위기와 관련된 부분만을 강하게. 우리가 수업을 하는 목적은 뭐야? 강약을 찾자라는 거 아니야. 철저하게 강약. 선생님 문제풀이 수업을 들을 때는 강하게 읽은 거 이것만 연습을 해보자니까. 그래서 강약을 표시하고 이게 선생님하고 맞는지만 계속 보라고. 강에다 밑줄을 긋고 비교해보면 되잖아. 자, 그러면 전체 독해를 하면 안 돼. 심경 분위기만 느껴야 돼. 자, 어디야? 자, 위에가 플러스면 밑에는 마이너스일 거고 마이너스 위에가 마이너스면 밑에는 플러스겠죠. 왜냐면 심경 변화니까. 자, 심경이면 그냥 요 뒤에쯤에 A라는 심경이 나올 거야. 만약에 심경이면. 심경 분위기면 앞에 A라는 심경이 나오고 뒤에 B라는 심경으로 바뀔 거라고. 예전에는 중간에 역접이 있었는데 최근에 역접을 안 주는 게 강해. 역접 있으면 그 지점이 너무 쉬워져 버리니까. 자, 수현이 어디야? 심경 분위기를 나타내는 표현. 쭉 읽으면서 난 여기를 세게 읽었다. 그냥 강하게 읽은 부분만 불러. 어딜 강하게 읽었어? 그지? 자, 여기까지 하면 얘는 놓친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 말은 뭔 말이냐면 평소에 답의 근거가 네 개 있을 때 네 개를 다 찾는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시험장에서 긴장하고 어려울 때 하나를 찾을 수 있다고. 하나가 있어도. 평소에 네 개가 있는데 안 찾고 안 찾고 안 찾고 이걸로만 풀으면 만약 시험장에서 이게 안 보이면 어떡할 거야. 연습 때 말했잖아. 봐봐. 여기도 여기도 인이고 여기도 인이고 여기도 인이야. 여기만 아웃이잖아. 근데 시험장에서 내가 긴장하고 그 다음에 뭐야 떨려버려 또는 압박감이 와버려. 그럼 이게 관역이 줄어든다니까. 항상 평소에는 가운데를 맞추는 연습을 해야 돼. 인이 목적이 아니라니까 한 가운데를 맞춰야 돼 평소에. 자, confused 말고 그 위에도 심경 분위기를 나타낸 표현이 있어. 뭐야? 혜건이 뭐야? 칠판을 보지 말고 네 책을 보라고 새끼야. 그래서 자기 연필장만 말하면 되잖아. 뭐 칠판을 몰라봐. 보이지도 않는데 멀리. 봐봐 저 멍청이들 초련 쉬는 시간 떠들고 자빠했어.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서울 말을 쓸 수가 없다는 것들 때문에. 자, 어디야? 그지? 아빠가 나한테 질문해요. 너 올림픽 끝나면 뭐 할래?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 질문이 나한테는 어떻게 느껴진 거야? 엄청 차갑게 느껴진 거야. 찬물을 팍 끼얹는 것처럼. 근데 이건 찬물을 넘어서 뭐야? 얼음물을 끼얹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 마이너스인가? 이렇게 느꼈겠지. 자, 그 다음. 어? 그지? 대답을 했는데 어떻게 대답을 했어? 자신 없게 대답한 거야. 여기도 뭐야? 역시 마이너스 느낌이 나는 거지. 그 다음. 그럼 여기까지가 마이너스가 왔을 것 같아.
자, 내가 그에게 뭔가 혼란스러운, 즉 confused하고 weakly는 거의 같은 느낌이라고. 자신 없게. 그잖아. 자신 없는 표정으로. 그럼 난 뒤에도 마이너스가 나올 줄 알았는데 여기서 갑자기 뭐가 나온 거야? 아빠가 활짝 웃었다가 나와버린 거지. 그럼 여기서 뒤집힌다고 봐야 된다고. 여기서. 그리고 뒤에를 갖다 이제 플러스란 느낌으로 읽었더니 대학에서 나를 갖다 합격시켜준 거야. 그랬잖아.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건 이거 스크림들을 갖다가 똥 긍정이라고 느끼면 안 돼. 얘는 그냥 뭐야? 스크림하고 점프는 긍정도 될 수 있고 부정도 될 수 있는 단어야. 그지? 근데 여기 맥락상 긍정으로 느끼는 거지. 그런데 이런 단어는 100% 긍정인 거지. joyfully 이런 거. 그지? 안아주었다. 춤췄다. 이런 건 뭐야? 노골. 가장 노골적인 건 뭐야? joyfully라고 볼 수 있지. 따라서 목적이나 심경 18번, 19번은 답의 근거가 뒤에 있을 때가 많아. 지문의 끝부분쯤에. 서둘지 말라고. 뭔지 알지? 듣기 할 때 푸는데 서둘지 마. 18번, 19번은 뒤에 확실한 답의 근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편하게 읽어, 편하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지? 요 부분만 세게 읽으면 될 것 같아. 그지? 여기가 부정적인 느낌, 노란색이 긍정적인 느낌, 이렇게만 읽어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지점만 세게 읽었어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를 어떻게 잡았어야 돼? 나는 지문에서 심경 분위기와 관련된 부분만 세게 읽을 거야 라는 목표가 있었어야 된다고. 그지? 그래서 이런,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그냥 뭐야, 강약이 없는 지문을 띄우고 그 다음에 강약이 있는 지문을 띄우는 거라고. 그럼 자기가 거기를 강하게 읽었는지를 보라고. 오케이? 강약이 없는 지문, 강약이 있는 지문,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한 방식, 내가 누구한테 갑자기 새로운 방식으로 풀면 내가 나쁜데 우리가 푸는 방식을 약속했잖아. 그 방식으로 푼 거라고 그대로 그냥. 자, 이제 주제야. 여기서부터인데, 자, 20번부터 24번이야. 선생님, 누차 말했지만, 선택지가 한글이면 기본적으로 쉬울 가능성이 높고, 선택지가 영어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꼭 기억해야 돼. 근데 여기서 세 개로 나눠져. 자, 우선 주제 유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신유형으로서 밑줄의 의미가 있어. 근데 이건 지금 잘못 나왔어. 이 밑줄의 의미가 뒤로 가버렸어. 어찌됐든, 이게 24번 사이에 나올 거야. 지금 얘가 오늘은 이게 저기 어법 어휘 그쪽에 있는데 얘가 주제 구간으로 다시 들어올 거라고. 그럼 얘는 무조건 어려워, 두 개는. 근데 얘는 뭐야? 세모라고. 그래서 자기가 선택을 잘해야 돼. 아예 정해놓으라니까. 내가 추천하는 건 제목하고 밑줄은 그냥 무조건 건너뛰기를 바래. 멘탈이 약하면. 뭔지 알겠지? 특히 자기가 2등급의 목표인 사람은 이건 아예 건너뛰는 것도 괜찮아. 그리고 이거 한글, 이걸 1, 2학년 때는 듣기 할 때 풀어도 되는 거였는데 지금 풀면 안 돼.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어. 자, 이걸 엄청 많이 틀렸더만. 지난번에 내가 상담을 하는데. 자, 우선 여기를 씹어 먹어봐. 공통 단어 뭐야? 5번 고른 애들이 많았어. 5번 고른 애들이. 참 답답한 거야. 아니, 생각해봐. 공통 단어라는 게 뭐야? 내가 정답에 들어갈 단어가 A란 단어야. 근데 이게 한 개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이걸 찍어볼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단어를 두 개, 세 개, 네 개 이런 식으로 늘려주는 거라고. 정답을 숨기기 위해서. 그럼 여기 누가 봐도 정책. 정책, 그 다음에 정책, 정책 얘기가 나왔잖아. 지금 뭔 말이야, 얘가? 답을 고르는데 도움이 되니까 많이 줘버린 거야. 못 찾게, 그냥. 이걸로 못 풀게. 반대로 말하면 뭐야? 정답을 숨기기 위해서 공통 단어를 줬기 때문에 공통 단어가 없다. 그럼 걔는 답이 아닐 가능성이 없다니까, 오히려, 사실은. 그 출제 원리를 이해한다면. 그럼 5번은 가능성이 낮아져 버린다고, 실제로 본다면. 자, 그 다음 공통 단어. 기술혁신, 기술혁신, 그 다음에 혁신까지도 담아줄 수 있겠네. 그 다음에 뭐 굳이 본다면, 그지? 무슨 세계, 세계,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통 단어가 있는 애들이 답이 될 가능성이 높고, 공통 단어를 많이 주는 이유는 뭐야? 모든 선택지를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그걸 이해를 해야지. 그럼 실제로 5번은 의심스러운 거야. 정책이란 단어가 없잖아, 얘는. 지금. 어찌됐든. 자, 이제 돌아가서 첫 주형 끝을 세게 읽으면 돼. 근데 실제로 봐봐. 이런 부분은 너무 노골적으로 나와버렸어. 지금 세계화하고 기술혁신 세 번이나 나왔어. 바보 멍청이가 아닌다면 왜 이렇게 쓰겠어? 이게 너무 중요한 단어거든, 자기 입장에서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풀어도 사실 답은 1번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야. 근데 내가 원하는 건 그건 아니야. 그지? 그 대신 알아야 될 건 이걸 생각을 잘 해봐야 돼. 선생님,
지문에 나온 단어가, 지문에 A란 단어가 나왔는데 얘가 선택지에 나오면 반가반가를 유도한 함정이라며요. 근데 그 단어가 뭐야? 이게 이런 식으로 주제하고 밀접한 핵심 단어면 그때는 아니지. 전혀 생뚱맞은, 예를 들면 예시에 관련된 단어가 나왔다. 그럼 이건 뭐야? 그냥 반가반가 함정이라고. 근데 이런 식으로 주제하고 밀접한 핵심 단어를 반복으로 준 건데 이건 뭐야? 주제하고 관련된 단어라고 얘는. 지문에 나온 단어가 선택지에 나왔을 때 유혹하기 위한 함정으로 주는 건 뭐야? 중요한 단어가 아니라니까. 주제하고 밀접한 단어가 아니라고 해. 근데 얘는 지금 밀접한 단어잖아. 세계화하고 기술혁신. 자,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건데 내가 좀 원하는 건 난 이걸로 풀었으면 좋겠어. To the contrary.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오늘 수업의 목적은 역접 대조로 푸는 거에 대한 익숙함이니까. 역접 대조는 대박이야. 그냥 맞으라고 내는 거라니까. 맞으라고. 제발 맞아보세요. 맞아보세요. 자, 역접 대조가 나왔다는 건 무조건 대칭성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대칭성을. 자, 대칭성이 뭐야? 영어 뭐하고 뭐의 대칭성이야? 반면에 이런 느낌이니까. 지금 여기서 공통 단어는 이거야. 세계화하고 기술혁신. 이게 공통 단어야. 근데 중간에 to the contrary가 있어. 그럼 어떤 대칭성이 있을 거 아니야. 역접 대조가 나오면 무조건 중요한 거라니까. 그냥 그 대칭성의 관점이. 영진이 뭐야? 어디 쳐다보고 있냐? 뭐야? 준성 뭐야? Natural. 그치? 나는 이 느낌이 좀 강했던 것 같아. 여기서 봤더니 세계화하고 기술혁신이라는 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야.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의도적으로 정책을 통해서 노력을 해야만 형성되는 거라는 거지. 저절로 그냥 기다린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뭐야?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책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아, 얘는 뭐야? 저절로. 얘는 노력. 이런 느낌의 대칭성을 어느 정도 본 다음에 더 결정타는 뭐냐면, 더 결정타는, 자, 인포론이 나왔잖아. 자, it is important to. 부정사하는 건 중요하다. 그건 무조건 주제지. 아니, 생각해봐. 주제글을 쓰는데 뭐뭐 하는 건 중요하다. 그건 뭐야? 뭐뭐 해라. 이거 똑같은 말 아니야. 뭐뭐 해야 된다. 이거 똑같은 거지. 명령문, 의무, 중요성 다 똑같은 말이라고. 자, 그럼 뭐 하는 거야? 자, 이 단어를 몰랐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still. 이걸. 출제도 이걸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치? 상관없어. 우리가 기다리는 건 뭐야? 이 단어야. 자, 사회적인 인클루전의 방향으로.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나왔어? 포용이라고 나왔다고. 사회적 포용을 이끄는 방향으로. 이걸 그대로 빼다 박은 게 이거잖아. In the direction of social inclusion 이렇게 나온 거니까. 따라서 얘는 포함이 아니고 여기서 뭐를 읽어야 돼? 포용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지. 그대로 읽어내면 되잖아. 그럼 빼박 1번이지. 지금. 자,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니까 정책을 해라. 근데 어떻게? 사회적인 포용의 방향으로. 그것이 뭐하다? 인포런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스티어 이 단어를 갖다 몰랐다라는 건 전혀 큰 지장이 없다고. 대세에는. 답을 고르는 관점에서. 그럼 여기서도 뭐야? 대조를 통해서 대칭성을 좀 느껴보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다고. 오케이? 그러면 이 문제는 어디에 빈칸이 뚫릴 수도 있겠어? 실제로는 여기에 뚫려도 나쁘지 않아. 예를 들면. natural process 이러기에 뚫려도 자연적으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느낌으로. 자, 그 다음에 4번 봐봅시다. 자, 이렇게 여기서도 뭐야? to the contrary 기준으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정책을 통해서 노력해야만 되는 것이다. 자, 인포론 뭐 하는 게 중요하다? 그것들을 사회적인 포용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요 밑줄 부분을 세게 자기가 읽었는지를 점검해 보면 된다고 실제로. 근데 그 출발점은 to the contrary하고 인포론이라는 거지. 이건 우리가 약속한 패턴이잖아. 대조가 나오면 세게 읽읍시다. 인포론이 나왔으니까 세게 읽읍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딴 건 모르겠는데 강, 약 이렇게 있잖아. 근데 내가 해보면 강은 똑같아 항상. 매년 기출문제가 어딘지가. 즉 첫 문장, 주제 표현, 연결사, 끝 문장 이런 식으로 똑같게 돼 있다니까. 근데 약은 매년 바뀌어. 그러니까 이걸 세게 읽어야 된다니까, 이걸.
누구 지금 학교는 가는 거냐? 분위기상? 안 가, 간다는 것 같은데, 아까 뉴스 보니까? 네? 가라, 제발 좀. 아, 징합다. 맨날 날 새고 와가지고 막, 선생님 저 금방 인났어요. 수업 5시에 왔는데 금방 인났어요. 뭐냐? 아, 저 엉망진창. 자, 4번. 자, 4번 이 문제는 주제문인데, 이건 주제문인데, 우선 이걸 빈칸으로 한번 먼저 해볼게. 왜 선생님이 빈칸을 하냐면, 아니 선생님 지금 우린 주제를 하잖아요. 근데 왜 빈칸을 갖다가 나한테 만들어래요? 빈칸을 풀 때는 우린 어떻게 하는 거야? 첫 번째, 주제를 찾는다. 두 번째, 그 주제하고 아주 밀접한 지점에 빈칸을 뚫어본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제를 찾는 거지만 내가 너한테 이 문제를 빈칸으로 만들어봐, 즉 빈칸을 뚫어봐라고 말한다면 이걸 만약에 우리가 맞췄어. 그 말은 뭔 말이야? 주제를 저절로 맞췄단 말이 되는 거라. 자, 한 단어짜리 31번 빈칸으로 만들어봐. 31번 빈칸. 한 단어짜리. 자, 찾은 사람 선생님 쳐다봐. 한 단어짜리. 뭐야? 쳐다본 거야? 고개 숙여. 삼장이나 하지 말고. 눈빛에 총기도 없으면서 이 새끼들. 안 쳐다볼 거야? 너 쳐다본 거야? 해봐. 뭐야? 그지? 이건 것 같아. 근데 이걸 알고 봤더니 뭐야? 인용보가 있잖아. 우리가 인용보 있으면 세게 읽기로 했잖아. 즉, 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끝난 거야. 왜 여기가 빈칸은 뚫릴 수밖에 없냐면 여기가 주제거든. 해볼게. 자, however가 나왔어. 그 말은 뭔 말이야? 역시 대칭성이겠네. 자, 대칭성 찾아. 좀 전에 연습했잖아. 뭐하고 뭐의 대칭성이야? 앞에서는 isolated가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그냥 아예 주제 문제처럼 다시 와볼게. 자, 주제 문제처럼 온다면, 자, 봐봐. 이 문제에서 공통 단어는 뭐야? 물어보면 고개 숙여버리구만. 자, 참목이 뭐야? 공통 단어. 어? 공통 단어. 어? 귀여워. 맞다. 깜짝아. 대답 안 하는 게 더 좋을 뻔했네. 선생님이 더 마음이 상하네. 아니, 나도 이렇게 쓴다, 나도. 기업이라는 글자는 작게 쓰고 모방이라는 글자는 크게 쓰고 보안이라는 글자는 작게 썼잖아. 이 멍청이들아. 아, 무슨 기업 관련돼서 모방? 근데 모방의 반대말인 보안? 아, 그러면 2번하고 3번은 내용이 좀 비슷하고 1번하고 3번은 정반대말이네? 아, 선생님이 선택지가 대칭성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 했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얘는 모방에 대해서 뭐야? 긍정적이고 얘는 모방에 대해서 부정적이잖아. 그러면 공부 못한 애들은 3번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고. 왜? 해석이 안 되면 상식으로 풀어버리니까. 그래서 출제자는 이런 걸 좋아하는 거지. 왜? 상식으로 푸는 애들이 틀릴 수 있어야 되거든. 자, 그러면 무슨 모방, 기업 간의 모방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 그럼 모방에 대해서 참 뻔하잖아. 그럼 소재는 모방이야. 자, 모방에 대해서 구체화하면 그게 주제야. 그럼 모방에 대해서 이 사람은 긍정일까 부정일까 이런 식으로만 읽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생각해봐. 답이 이거야. 답이 이건데 생각해봐. 모방이라는 게 여기만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애들이 여기서 막 이미테이트 이런 걸 봤던 애들이 이미테이트 이런 걸 봤던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 모방을 찍어볼 거 아니야. 그래서 모방이라는 선택지가 최소한 두 개는 있어야지. 그래야 찍는 걸 막을 수가 있잖아. 그러면 공통 단어를 주는 이유가 설명이 되잖아. 왜 그래? 답을 숨기기 위해서. 선택지에 모방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으면 그걸 찍어볼 거니까. 그래서 이건 안 좋은 거야. 사실은 뭐야? 하나 정도는 더 나와야 돼. 두 개 정도면 너무 약한 거야. 그 다음에 1번하고 3번은 모방에 대한 가치 판단이 얘는 긍정, 얘는 부정. 이렇게 되지. 그럼 너무 쉬운 거지. 아, 모방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글 쓰니까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이런 거 위주로 보면 되나? 이런 느낌일 거라고. 자, 근데 그건 어디에 나올 거야? 첫 주연 끝에 나올 거라고. 자, 첫 문장에 봤더니 뭐야? 모방을 하면, 표절을 하면 피해를 당할 수 있어. 피해를 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떨어져 있는 게 좋아. 옆에 있으면 이 새끼들 나 그걸 벗겨볼 거니까. 그러잖아. 라고 생각하지? 그러나 이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말했어. 자, 주제글을 전개하는 방식은 두 가지다. 어떻게? 일반적으로는 내가 주장을 해. 근데 남들이 믿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뒷받침을 해. 주로 뭘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예시하고 연구나 조사나 설문이나 권위자 등을 인용해서 뒷받침하는 패턴. 이게 전형적인 주제글의 전개 방식이야. 근데 봐봐. 최근에 많이 나오는 건 뭐야? 나의 주장을 하는 거야. 내가 A라고 주장을 할 거야. 그러면 누군가 어떻게 되겠어? 분명히 B
B라는 놈이 나를 반박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B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A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쳐버리는 거야. 왜? 반박 자체 못하게. 이런 글이 더 좋은 글이라고 실제는. 그래서 최근엔 2번이 많이 나오는 거고. 그럼 여기서 지금 요 두 개를 생각한 사람이라면 여기서 뭐야, 이 글이란 건 뻔한 거지. 여기서 자 표절을 막기 위해서, 모방을 막기 위해서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건 일반적인 생각이고 그건 상식적인 생각이고 나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사람 생각이야. 어떤 다른 사람이 쓴다면 정반대로 바뀔 수도 있는 거야. 근처에 있으면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좋지요. 그러나 그러면 표절이 나쁘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냥 이 사람 생각이라고 어찌됐다. 자 그럼 뒤를 읽으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이거의 반대말이 나와야 되니까. 자 떨어져 있다. 그 말의 반대말은 뭐야? 정보를 공유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 생각에는 이 쉐어링이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예요. 그래서 인용부를 찍은 거라. 그럼 이 단어가 주제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여길 뚫겠지. 자 그럼 실제로 똑같은 말이 이미테이트라고. 근데 저 단어는 뭐야? 부정의 느낌이 너무 노골적이기 때문에 이걸 줄 가능성이 더 높다. 얘는 느낌이 부정의 느낌이 안 나거든 실제는. 같은 말이야. 표절한다, 모방한다, 정보를 공유한다 이런 느낌이라고 실제는. 그리고 여기서 노골적으로 뭘 줘버렸어? 베너핏이라는 단어를 줬잖아. 즉 뭔 말이야?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가치 판단이 긍정적이라는 게 떠버렸다. 즉 따로 떨어져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지?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지? 그러나 내 생각은 다르다 이거라고. 됐지? 어. 자 그럼 생각해봐. 여기서 그러면 이제 답은 골랐는데 선생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연결사의 느낌이야. 봐봐. 하우에버에서 어떻게 했어? 자 쉐어링 하는 게 베너핏하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뭐 했어? 이미디에이트 하는 게 베러하다 그랬잖아. 자 퍼더모어가 나왔어. 뒤에는 뭐겠어? 역시 모방하는 게 좋다는 말이 나오겠지. 왜? 퍼더모어가 순접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더스가 나왔어. 그럼 뒤에는 뭐가 나오겠어? 역시 그러므로 모방하는 게 좋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실제로 뭐야? 퍼더모어 있으니까 순접, 더스 있으니까 순접. 뒤에는 크게 안 읽어도 된다고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항상 연결사가 나오면 멈추고 뒤에를 예상해보는 습관을 들여야 돼. 독해에서 평소에.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했던 유형별 프리비법 있잖아. 첫 주연급. 그럼 평소에 독해할 때 뭐야? 첫 주연급 세게 읽어보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순서 어떻게 해? 지칭어, 월서, 연결사로 풀잖아. 그럼 평소에 독해할 때 지칭어가 나오면 걔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찾고 연결사가 월서가 나오면 활용 이런 느낌을 한번 해보라는 거지. 평소에. 그러니까 유형별 프리하고 평소 독해가 맞물려야 된다니까. 내가 최근에 주제가 잘 안 풀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평소에 독해할 때 첫 주연급만 세게 읽는 연습을 자꾸 해보는 거지. 최근에 내가 문장 삽입이 안 풀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평소에 독해할 때 지칭어, 월서, 연결사를 세게 읽는 독해 연습을 해보는 거야. 그냥 평소에. 그러니까 유형별 프리하고 평소 독해가 따로 놀면 안 된다니까. 실제로. 그래서 유형별 프리는 1학년 때 해놓는 게 좋긴 해. 그래야지 자기가 평소에 독해할 때 그러니까 유형별 프리라는 기술이 평소 기본적인 독해 연습에 스며들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기술을 머리로만 알면 시험장에 가 써지지가 않는다니까. 기술하고 기본이 완전 섞여버려야 돼. 그건 선생님이 6월 시험 끝나고 나서 독해 수업 때 다시 한번 해줄 테니까. 알지? 우선은 어쩔 수 없어. 최대한 빠른 길로 가자는 거야. 자, 5번 빈칸 뚫어. 자, 한 문제짜리 빈칸을 또 만들어봐. 똑같이 한번 해볼게. 자, 여기 한번 봐봐. 자, 주제는 뭐야? 주제는, 소재는? 유머야, 유머. 자, 잡아봐. 구체화. 구체화 해봐. 자, 유머를 발전시키는 방식. 그 다음에 신체에 대한 효과, 그 다음에 유머의 특징들, 그 다음에 유머의 역할인데 어떤 역할? 인간관계에서의 역할, 그 다음에 유머의 뭐야? 결속력 이렇게 되는 거지. 유머를 통해서 회사가 결속될 수 있다 이런 느낌이야. 이 다섯 개 중에 하나로 구체화를 시킬까요? 어디에서? 첫 주, 연, 끝 네 군데서 된 거지. 빼박이야. 소재는 유머야. 구체화는 다섯 개 중에 하나야. 유머 감각을 발전시키는 방식, 신체에 대한 효과, 특징, 인간관계에서 역할, 그 다음에 회사에서의 결속력 이렇게 되겠네. 자, 그걸 기준으로 어디를 읽으면 돼? 첫 주연 끝을 세게 읽으면 된다고. 그럼 주제가 걸릴 거야. 그러면 그 주제를 바탕으로 스펠링이 노골적이면 안 돼. 약간은 추론이 되면서 뭔가 주제하고 밀접한 그 단어를 찾아야 돼. 아까 쉐어링처럼. 이미테이처럼 노골적이면 안 돼. 한 단어. 여기서 두 단어를 말해봐. 이 문제를 저질로 만드는 원흉. 그게 한 단어가 있어. 이 문제를 저질로 만드는 원흉 한 단어. 그 다음에 이 문제를 갖다 만약에 빈칸으로 한 단어를 뚫으면 이 문제는 굉장히 고퀄러티가 된다. 이 두 단어를 말할 수 있게 해봐. 된 사람 쳐다봐. 지금 한두 번 하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이제 수업 이렇게 할 줄 이미 알고 있잖아. 그러면 좀 미리 준비를 해봐.
성희, 소윤이 뭐야? 어? 오거니제이션이라고? 야, 오거니제이션이 이건데? 본도 안 돼. 자, 이 문제가 저질로 되는 이유는 이해 때문이야. 왜냐면 재진수를 걸지를 못했잖아. 그래서 끝에서 이 단어를 봤던 애들이 여기서 반딩 이걸 보고 골라볼 가능성이 높게 돼버렸다고. 재질이야. 이건 안 돼. 자, 봐봐. 자, 소재는 유머야. 그 다음에 구체화 다섯 개를 봤어. 자, 뭐야? 유머 감각을 증진시키는 방식, 신체에 대한 효과, 특징들, 인간관계에서의 역할, 그 다음에 결속력. 자, 유머는 이 다섯 개 중에서 글쓴이는 유머라는 소재를 어떻게 구체화했나요? 첫 주용 글씨 세 개 읽으려고 봤더니 뭐가 떠버린 거야? 근로자들이 뭐 한다? 통합된다. 무엇에 의해서? 웃음에 의해서. 어디를 쳐다보냐? 아, 나 이 새끼들 진짜 답답하네. 너, 아까도 너 앞사람의 등을 쳐다보거나 앞자리에 있는 피누자를 쳐다보면 어떡하냐? 대가리가 비었냐? 이게 진짜 문제가 뭐냐면 악순환이야. 수업 준비를 제대로 못하잖아. 그럼 수업 때 내가 하는 게 빠르게 느껴지고 와닿지가 않는다고, 내가 준비한 게. 그렇게 되면 자꾸 멍을 때리게 돼. 그럼 그 멍 때린 눈을 보잖아. 그럼 나는 걔를 때려보고 싶다니까. 정말이야. 이건 완전 악순환이야. 차라리 수업을 들어오지 말고 밖에 있으라니까. 내가 몇 번을 얘기해. 그럼 반성이라도 되잖아. 여기 있다 나가면 죄책감도 안 든다니까. 두 시간 동안 여기 있다 나가면 같이 나가니까 지도 같이 열심히 했다는 착각이 든다고. 사람이 발전하려면 반성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죄책감이라도 들게 밖에 있어, 밖에. 에? 와서 선생님한테 말해, 선생님 제가 오늘 수업 준비 안 했는데 죄책감이라도 들게. 밖에 그냥 복도에 두 시간 앉아있어,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럼 사람이 발전이 있다니까, 진짜. 몇 번 얘기해. 여기 와 있으면, 이 교실에 들어와 있으면 자기가 범죄를 저지른 게 발각이 안 돼요. 죄책감이 안 생긴다니까. 자, 그러면 사실 여기서 답은 끝나버린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저런 목표가 생긴다면 계속 단어가 이제 눈에 들어와 버리는 거지. 통합이란 단어가. 그래서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반드라는 이 저지를 줘버려서 이 문제가 저지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 다음에 저걸 다 놓친 애들이 이걸 보고 뭐야? 반딩을 골라버리는 거지, 실제로는. 그지? 여기도 차라리 뭐야? 유너티나 유너파이에 관련된 단어를 줬던 게 더 나았을 것 같아. 어찌됐든 그럼 끝난 거야. 자, 주제는 뭐야? 유머를 통해서 회사의 구성원들이 통합된다. 이게 주제야. 자, 주제를 잡았잖아. 그럼 그 주제... 어이씨. 괜찮아, 괜찮아. 이건 잘하고 있어. 너희들이 시험장 가서 이런 상황이 온다니까 막 머리가 하얘지는 상황이 올 거야. 그럴 때 선생님 이 모습을 떠올려. 어, 저 사람 지금 카메라가 찍고 있는데도 당황하지 않네? 손 엄청 떨리고 있어, 지금. 자, 괜찮아, 괜찮아. 머리가 이렇게 하얘지잖아, 괜찮아, 괜찮아. 막 계속 하는 거야, 평소에 자기를 달래. 괜찮아, 괜찮아, 봐라. 됐잖아. 별거 없다니까. 그 정신이 나갈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문제 옆에다가, 그지? 별표 치고 패스. 흔들리면 안 돼. 아무렇지 않게. 그러니까 나쁜 상황을 자꾸 만나보는 게 좋다니까, 시험장 가기 전에. 나, 너희들은 이거 지금 당황스럽지만 나 입장에서는 15년 동안 얼마나 자주 있었겠냐. 막 땀은 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계속 해버리는 거지. 그래놓고 이따 나가서 막 조교한테 또 화를 내. 어떻게 세팅을 했길래 이렇게 되냐고 막 욕을 막. 안 돼,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너희 때가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내가 고등학생 때 이 모습이었다고. 인성이 하나도 안 바뀌어. 사람의 태도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바뀐다니까. 그러니까 너 그때가 정말 중요한 거야. 제발 열심히 좀 살아. 생각해봐. 지금 자기 모습으로 45살이 됐다고 생각해봐. 죽어버리고 싶을걸. 지금 내 이 모습 그대로, 나의 이런 정신 상태로 45살이 됐어. 그 짱이야. 재기 불가능하다니까. 자, 그러면 당황해가지고 이제 없어. 자, 그래. 한 단어 빈칸을 빨리 찾아. 주제는 뭐야? 유머를 통해서 어떤 구성원들이, 회사의 구성원들이 통합될 수 있다. 이게 주제야. 근데 그 노골적인 단어,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해봐라. 이게 주제라 했더니 멍청하게 빈칸 여기를 뚫고 자빠졌어. 그럼 이게 되겠냐고. 이런 저질로. 그 다음에 여기도 안 뚫는다니까. 너무 단어가 쉬워. 너무 노골적이잖아. 자, 봐봐. 다시 한번. 이게 지금, 어, 여기서, 아, 웃음을 통해서 근로자들이 통합되구나. 자, 주제를 잡았어. 그럼 생각해봐. 이런 데를 빈칸으로 주지 않는다니까. 우선 너무 생김새가 똑같잖아. 그 다음 얘도 안 줘. 왜? 단어가 너무 쉽잖아. 어디를 줄 거야? 약간 변화된 느낌. 약간의 추론 능력이 있는 지점. 한 단어. 뭐야?
경우 뭐야? 용어는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선생님 화 안 낼게. 자, 어디야? 소연이 어디야? 어? 찾는 중이야. 어. 어디야? 그지? 이건 것 같아, 나는. 소속감을 갖게 된다. 그렇잖아. 이게 약간의 그 다른 느낌이지만 A라는 회사에 대해서 소속감을 갖는다. 그게 뭐야? 구성원들이 통합됐다. 이런 느낌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렇잖아. 어떤 단합대회를 했네. 근데 그 단합대회가 웃음을 갖다 유발하는 아주 즐거운 자리였어. 그런 웃음을 유발하는 즐거운 자리. 즉 웃음이라는 건 뭘 나타낸다? 소속감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게 같은 말이지만 의미는 같지만 생김새가 전혀 다르잖아. 이런 단어가 빈칸으로 뚫린다는 걸 좀 느껴보라고. 오케이? 자, 됐고. 그 다음에 6번. 자, 6번은 좋은 문제 같아.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세게 읽었어야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반스가 저질이었고, 빌롱잉은 그들이 답을 봐버리면 안 되니까 내가 안 준 거고. 자, 6번. 자, 6번에서는 역접이 생략돼서 찾아. 지금 우리가 역접 대조로 푸는 연습을 했는데, 최근의 특징은 뭐다? 역접하고 예시 연결사는 거의 생략이 많이 된다라는 거야. 자, 6번에서 이거 연습할 거고, 이따가 이거 연습할 거야, 빈칸에서. 자, 역접이 어디 생략됐어? 역접이 생략된 지점. 연수 어디야? 어? 그지? 지금 여기 앞에 역접이 생략됐어. 자, 이거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가 한번 써줬는데, 자, once의 뜻이 세 개가 있어. 우선 한 번이란 뜻이 있어. one time. 자, 두 번째, 과거 한때란 뜻이 있어. 과거 한때. 자, 세 번째, 접속사로서 일단 뭐뭐 하기만 하면. 이 세 가지 뜻이 있다고. 선생님이 지난번에 칠판에다 빔으로 쏘면서 요건 말을 했어. 과거 한때 이걸 주어야 되는 게 뭐다? 지금은 아니다를 갖다 내포하고 있는 느낌이 있을 수 있다고. 자, 여기서는 뭐야? 여기에 원스가 나오고 여기에 투데이가 나왔다고. 자, 과거 한때. 출판이라는 것은 뭐였어? 출판이 책을 출판한다라는 것은 청중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최종적인 방식이었어.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었다고. 그러나 오늘날은 뭐가 더 중요하다? 동영상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그럼 여기서는 책을 강조했고 여기서는 뭐야? 책이 별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러면 이쪽을 세게 읽어주면 되는 거잖아. 따라서 뭐야? 책의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약간의 궁금증은 유발해야 되는 거니까 대체 어떻게 지나가고 있단 말이지? 그럼 뭘로 대체된단 말이지? 이런 궁금증은 유발할 수 있는 정도. 그렇지? 자, 됐고. 자, 주제를 하면서 한 김에 이걸 풀어버릴게. 지금 여기는 잘못됐는데 원래 이 신유형으로서의 밑줄의 의미가 원래는 어디에 나와야 된다? 원래는 주제 구간에 나올 거라고. 됐지? 자, 주의할 건 자 이렇게 있어. 여기에 밑줄이 있어. 자, 그럼 이걸 한번 느껴봐. 잡아봐. 예를 들면 여기에 A라는 주제가 떴어. 그러면 만약에 이게 주제문이잖아? 주제문이면 여기도 A라는 주제를 줘. 이게 주제면. 그래서 이걸로 풀어도 되고 이걸로 풀어도 돼. 이해돼, 뭔 말인지? 근데 자, 여기하고 좀 구분해야 될 게 빈칸은 어떻게 한다? 빈칸은. 여기 A라는 주제를 줘. 그럼 어떻게 돼, 여기를? 그냥 빈칸을 뚫어. 그래서 한 지문엔 주제가 하나니까 이걸 여기다 넣으시오. 이렇게 푸는 거지, 실제로는. 그래서 얘가 좀 더 어려운 거야. 얘는 힌트가 두 개고 얘는 힌트가 한 개니까. 밑줄은 요 중간에 끼었다고 생각하면 돼. 뭔 말이냐면 밑줄의 의미는 어떤 느낌이냐면 딱 이 두 개의 중간의 난이도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A라는 주제를 줬어, 예를 들면. 그럼 여기는 아예 안 주는 건 아니잖아. 주잖아. 근데 이게 뭐야? 굉장히 함축적인 표현이고 비유적인 표현이야. 그래서 이걸 봐서는 느낌이 강하게 안 온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얘는 주제로서 100을 주고 얘는 주제로서 50을 주고 얘는 주제로서 0을 주는 거지. 그래서 일로 갈수록 더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라고. 이해되지 뭔 말인지? 따라서 얘는 힌트가 2개, 얘는 힌트가 1.5개, 얘는 힌트가 0개, 1개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지? 얘는 힌트가 2개, 얘는 힌트가 1.5개, 얘는 힌트가 1개 이런 느낌이라고. 근데 최근에는 이게 난이도를 올리는 방법은 뭐야? 이게 30%, 20%까지 줄고 있다고. 거의 요즘에 이게 의미가 없다까지 나와, 실제로는. 빈칸하고 똑같이 푸는 느낌이야, 실제로. 그래서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거야. 즉 함축의 정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정보로서의 기능이 사라져버린다고. 그래서 실제로 얘는 뭐야? 핑크하고 거의 똑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어찌됐든 뭐야? 주제를 찾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주제를 찾는데
아까 선생님이 역접하고 예시가 많이 생략된다는데 얘는 뭐가 생략됐어? 예시가 생략된 거야. 어디야? 자, 다시 한번. 차라리 이걸 이렇게 바꿔볼게. 자, 이 문제는 답이 5번이야. 자, 읽어볼게. 자, 인터넷 서핑할 때, 인터넷 정보를 찾을 때 이미 내 머릿속에 존재하고 있는 생각에 의해서 이끌림을 당한다 이거야. 내 머릿속에 A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쪽 방향으로 이끌림을 당한다는 거야. 이게 주제야. 됐지? 자, 이걸 갖다 빈칸으로 만들어봐. 주제는 봤어. 이게 주제야. 내가 인터넷에서 정보 검색을 할 때 이미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생각에 의해서 이끌려간다라는 거야. 이미 내 머릿속에 있는 믿음이나 선입견에 의해서. 자, 이 문제를 빈칸으로 뚫어봐. 단어 두 개짜리 빈칸으로. 단어 하나짜리로 뚫어봐. 계속했으니까 단어 하나짜리. 주제는 뭐다? 내 머릿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생각에 의해서 끌려간다는 거야. 뭐 할 때?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 자, 한 단, 이건 빈칸으로 바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아주 좋은 문제야, 빈칸으로 바뀌게. 빈칸은 주제하고 밀접해야 돼. 그럼 당연히 이걸 풀었으면 주제를 찾았다는 거 아니야. 주제는 이거고, 5번. 자, 한 단어 뭐야? 영어 뭐야? 문제 준서 뭐야? 프리. 맞다. 깜짝아. 이 단어야. 왜냐하면 preconceived notions하고 뭐하고 똑같아? pre-existing thoughts가 똑같은 거야. 이미 머릿속에 자리 잡은 생각이란 뜻이야. 아예 똑같은 단어야. 그러니까 이걸 내가 노란색으로 왜 쳐놨겠냐? 좀만 생각했으면 됐잖아. 이 노란색하고 이 밑줄이 아예 똑같은 단어라고. 뭔지 알겠지? 자, 그러면 주제를 갖다가 이제 주제를 이용해서 빈칸 만드는 요령은 봤고, 자, 그럼 5번이 답이라는 건 어떻게 찾았겠어? 우리가 입장에서 5번이 답이라는 건. 왜냐면 얘는 답의 근거로 쓰기엔 너무 함축적이잖아. 자, 구체적인 답의 근거가 예시에 나와 있어. 예시가 어디에 생략된 거야? 여기에 포 이그샘플이 생략된 거야. 자, 어떻게 할 수 있어? 선생님, 포 이그샘플이 생략됐는지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렇게 할 수 있지. 왜냐면 뒤에 봤더니 봐봐, 비타민C 이런 구체적인, 그 다음에 해독주스 이런 구체적인 게 떴잖아. 갑자기 구체적인 게 뜨면 거기는 뭐다? 포 이그샘플의 생략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아시아가 경제 위기다. 일본이 위기다. 그럼 일본 앞에 뭐가 생략된 거야? 포 이그샘플이 생략된 거야. 그래서 항상 요 뒤에는 특정한 무언가가 나와. 특정 시대, 특정 장소, 특정 국가, 특정 인물, 특정 스포츠 이런 게 나온다고. 그럼 무조건 포 이그샘플의 생략이야. 여기서는 비타민C라는 특정 상품, 이게 떴잖아. 특정 물건. 그잖아. 그러면 여기서 봐볼게. 자, 네가 예를 들면 생각을 갖고 있어. 어떤 생각이냐면 비타민C가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 그러면 너는 네 머릿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비타민은 좋다라는 이런 생각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정보를 찾을 거다 이 말이야.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 뭔 말이야?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 이 말인 거지. 이미 머릿속에 존재한 생각에 의해서 이끌려가게 된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지. 자, 하나 더 봐볼까? 자, 네가 해독주스가 좋다라고 생각을 해. 이미 네는 생각을 해. 그러면 해독주스가 건강에 좋다라고 생각을 해. 그럼 너는 어떻게 돼? 이러한 생각, 해독주스는 건강에 좋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정보를 찾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비타민C하고 해독주스가 둘 다 말하고 있는 게 뭐야? 네가 이미 갖고 있는 생각대로 정보를 찾게 될 거다. 이 말인 거지. 그러면 이 예시 두 개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주제가 바로 뭐야? 이게 되는 거지. 그럼 예시 두 개를 통해서 줄일 수 있는 그거. 그럼 반대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빈칸을 뚫을 수 있는 거? 이거.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지. 실제로. 자, 이제 자꾸 그렇게 좀 느껴봅시다. 네. 자, 일치는 간단한 거니까 일치 짧게 해버리자. 일치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안 쉬어도 되겠는데? 자, 컨디션이 너무 지쳐서 난 반드시 쉬어야 된다, 손. 컨디션이 너무 떨어지고 있다. 그 대신 5분 일찍 끝내줄게. 뭔가 이렇게 또 이렇게 밀고 당기고 이게 중요한 거니까. 해놓고 나 마음속에는 5분 먼저 끝내주겠다는 그 마음은 전혀 없는 상태야. 근데 어찌됐든 그걸 달래야 되니까 우선 달래놓고 하면 그때 어떻게 할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진짜로 5분 일찍 끝내줄게. 원래 내가 8시에 끝낼라 했거든. 근데 55분에 끝내줄게. 이렇게 하면 너는 또 실망할 거잖아. 45분에 끝내줄게. 45분. 됐지? 계속 이런 거 세상 계속 속이는 거야. 자기 자신을 속였다니까. 내가 말했잖아. 진짜 이게 중요한 거야.
난 이 말이 이렇게 너무 꼰대 같은 말일지 몰라. 나도 이제 꼰대야. 45살이야. 어떡하냐. 꼰대가 된 걸. 사람들이 산에서 조난당하면 시체가 항상 마지막 언덕에서 발견된대. 마지막 골짜기에서. 지금 뭔 말이냐면 이 사람이 여기 넘으면서 자 여기만 넘으면 여기 마을이 있겠지? 생각한 거야. 근데 없어. 또 스스로 달린 거지. 자 여기만 넘으면 마을이 있겠지? 없어. 자 여기만 넘으면 마을이 있겠지? 없어. 그렇게 왔어. 근데 여긴 진짜 있었던 거야. 근데 여기서 지가 포기하고 죽은 거야. 마찬가지야 공부도. 자 이번만 오늘만 열심히 하면 내일은 늘겠지. 오늘만 열심히 계속 그렇게 꼬시는 거야. 수능 전날까지. 근데 잘 안 늘어. 근데 중요한 건 그 믿음이 없으면 죽는 거야. 아니 제가 없으면 어떡할 거냐. 어쩔 수 없잖아. 있다고 믿어야 되니까 그 싸움도 엄청 중요한 거야. 진짜로. 바로 안 되는데 될 거라는 믿음을 자기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돼. 자기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수도 없이 나쁜 부정이 떠오른다니까. 계속 떠올라. 진짜로. 이건 자기 잘못이 아니야. 슬럼프라는 건 오는 게 아니라니까. 슬럼프는 이미 내 옆에 있어. 내 옆구리에 슬럼프가 이미 있다니까. 근데 내가 그걸 안 보고 있냐 보고 있냐 이 싸움이야. 슬럼프는 오는 게 아니고 항상 나 옆에. 나는 슬럼프가 없겠냐. 45세. 슬럼프가 있다니까. 가정 불화가 있고 막 이래. 근데 슬럼프가 있는 아니 근데 진짜로 이 생각은 바꿔주는 게 좋아. 슬럼프가 온다란 말은 틀렸다고 생각해. 나는 슬럼프는 항상 내 옆에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실패하는 사람은 그걸 보고 있는 거고 성공하는 사람은 안 보고 있을 뿐이라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슬럼프가 왔어. 이런 헛소리야. 지가 쳐다보고 있는 거지. 야 생각해봐. 자기 인생에 플러스만 있고 마이너스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있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어. 여긴 사람 나도 있고. 물론 이게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잘된 놈은 플러스를 보는 거야. 진짜 자기가 그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 근데 공부 안 해도 돼. 맨날 슬럼프를 막 지가 쳐다봐. 계속. 어이구 슬럼프 왔네. 어우 슬럼프 왔네. 막 어이구 반가워라. 어, 막 슬럼프 좋아갖고 이제 더 커져봐. 막 슬럼프가. 진짜로. 자기를 진짜로 좀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렇게 나는 진짜 그런 것도 멋지다고 생각한 거야. 선생님 전 진짜로 오늘 같은 날은 반성해야 되니까 복도에 2시간 앉아있을게요. 얼마나 멋지냐. 진짜로. 2시간 갔다 복도에 앉아있대. 얼마나 멋있어 그런 생각. 그래서 제가 애들 나올 때 진짜 그 처참한 마음으로 집에 혼자 걸어가 보겠습니다. 진짜로 그런 것도 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니까. 자기가 자기를 지배할 수 있어야 돼. 노는 것도 내가 좋아서 놀고 공부하는 것도 내가 좋아서 해야 된다니까. 근데 공부하려는데 친구가 놀지 갚으러? 이건 안 된다니까. 정말이야. 자기가 자기를 지배해야 돼. 뭘 하든 놀든 공부하든 내가 놀겠다고 마음먹고 놀면 성공한다니까 걔는 100%. 근데 놀겠다고 노는 게 아니고 놀자니까 노는 거야.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있어. 아 나 공부해야 된디? 아 나 대학 가야 된디? 아 나 엄마한테 뒤지게 소리 들을 건디? 그건 안 놀아야지. 정말로. 잘 좀 해봐. 자, 그걸 달래기 위해서 한 거였는데 길어졌네. 자, 아까 45분이었잖아. 근데 지금 이야기를 5분 해버렸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 뭐, 누구도 그 정도까지 납득할 수 있잖아, 충분히. 우리가 뭐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장사치끼리 서로 어설프게 하지 말자. 자, 일치야. 일치는 25번부터 28번인데, 이제 여기서 도표일치가 하나 나오고, 그 내용 일치가 하나 나오고 안내문 일치가 하나 나오지. 일반적으로 이게 25번, 26번, 27번, 28번. 근데 주의할 건 얘는 불일치를 찾는 거고 얘는 일치를 찾는 거고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근데 듣기 할 때 풀어야 되는데 도표는 조심하는 게 좋아. 왜냐하면 도표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숫자를 놓쳐버릴 때가 있다고. 뭐면 알지? 그거 하나 정도. 그래서 듣기 할 때 내가 추천하는 건 18번, 19번, 그 다음에 일치. 뭐를 제외하고 도표를 제외한 일치. 이런 느낌이 좋을 것 같아. 안정적으로.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자 답은 뒤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이번에도 2번이 한번 나왔는데 2번은 정말 가능성이 높지 않아. 서두르지 말라고. 뭐만 이야기했지. 답은 뒤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성급하게 하지 말자. 그리고 반드시 내가 제발 원하는 건 봐봐. 지문이 15줄 있죠. 선택지가 5줄이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15줄 중에서 5줄만 세게 읽어야 된다고. 이게 핵심이야. 뭐만 이야기했지. 그러니까 일치 문제는 다른 건 없고 강약을 연습하는 대표적인 문제라고 난 생각이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거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을 때 이건 좀 너무 많네. 내가 좀 줄여놔라 했는데 너무 많네. 강약이 없어 보이잖아. 좀 더 없어야 됐는데 어쩔 수 없어. 미안해. 좀 많아 보이지만 어찌 됐든 강약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이게 절대로 강약은 무조건 있어야 돼. 오케이? 꼭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 자 도표 문제가 나오면 자 항상 첫 번째 문장은 도표에 대한 설명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냐면 잘 읽어볼게. 위에 있는 표는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면 미국의 대중들의 생각을.
즉 미국 국민들이 대통령이나 국회를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야. 너희는 우선순위를 이런 식으로 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A라는 안건 있고 B라는 안건 있고 C라는 게 있고 D라는 게 있으면 자 2011년에는 이렇게 생각했고 2019년에는 이렇게 생각했고 요 표를 먼저 느낄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씩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부터 비교하는 걸. 그 대신 이런 식으로 강약은 있게 들어가는 거지. 자 강약을 정하는 기준은 이제 알려줬고 그 다음에 이런 표가 나오면 이제 요령인데 센스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이런 게 나온다면 여기다 써버리는 게 좋아. 플러스 17. 아 여기는 마이너스 17. 여기는 플러스 8. 여기는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써버리는 게 좋아. 그래야 나중에 보기가 편해. 알겠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고. 자 틀린 것만 잡아줄게. 틀린 것만 잡으면 우선 얘가 틀렸어. 자 여기서 봤더니 3번 봐보면 자 클라이밋 체인지야. 클라이밋 체인지. 그 다음에 인크리스트. 그 다음에 서브스텐셜리. 그 다음에 more than doubled. 이것만 세게 읽어야 돼. 즉 클라이밋 체인지란 안건은 2011년에서 비해서 2019년에 서브스텐셜 엄청 많이 증가했어. 2배 이상 이렇게 된 거야. 자 뭘로 장난칠 거다? 바니어로 장난칠 거다. 그럼 뭐야? 뻔한 거 뭐 갖고 장난치겠지. 뭐냐 레스냐 이렇게 장난칠 거라고. 자 봤더니 어떻게 된 거야? 자 클라이밋 체인지라는 건 자 봐봐 여기서 멍청한 게 딜링 위드 이런 거 보지 마. 왜냐면 딜링 위드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특징 단어만 봐야지. 특징 단어만. 자 26에서 44가 됐어. 26에서 44가 됐어. 그 말은 뭔 말이야? 플러스 18이 됐다라는 거야. 됐잖아. 자 그러면 꽤 많이 늘었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겠어? 두 배가 넘었다라는 거야. 근데 두 배가 되려면 52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뭐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 레스가 돼야 되는 거지. 우리가 내 기억으로 남아 지난번에 했던 도표 문제도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야. 왜냐하면 반이어 장난을 쳐야 되는데 도표에서는 반이어 장난을 칠 만한 게 많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많다 적다 이런 걸로 칠 수밖에 없다고. 뭔 말이야 이제? 그래서 여기서 모란 단어가 틀렸다. 나머지는 이 노란색만 세게 읽으면 돼. 됐고 자 그 다음에 8번 8번도 마찬가지야. 이런 식으로 강약 없게 읽으면 안 돼. 반드시 이 다섯 줄하고 관련된 것만 세게 읽어야 된다고.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어? 우선 1번 수중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지식과 기술을 가르친다. 봤더니 뭐야? 지식과 기술, 수중 응급 상황, 대처 똑같잖아. 됐지? 그러니까 봐봐. 번역을 하지 말고 해석을 하지 말고 봐봐. 이걸 해석을 하지 말고 멍청하게 이걸 해석을 하지 말고 그냥 누가 해석을 해놨으니 이 해석이 맞는지만 확인하는 거라니까. 내가 쓸데없이 15줄을 다 해석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석해놓은 게 맞는지만 확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자, 그 다음에 2번. 자, 뭐 인명구조 자격증을 발급한다. 그랬더니 여기 뭐야? 자격증을 줄 것이다.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3번. 10m 잠수할 수 있어야 된다. 자, 10m 잠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 4번. 수강생이 10명을 넘어야 개설된다. 이게 맥시멈, 미니멈, 반대말. 또 장난이잖아. 즉, 최대 인원이 10명이야. 그럼 여기가 만약에 미니멈이 됐으면 맞는 말이지. 클래스 미니멈 그건 뭐야? 10명이 되어야 개설한다. 이 말이 되는 거잖아. 오케이? 따라서 맥시멈이 아니고 미니멈. 반이어 장난을 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주의해야 된다. 등록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세 개를 떠올리는 거야. 전화 등록, 현장 방문 등록, 인터넷 등록 이렇게 떠올리는 거야. 이 세 개는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돼. 임펄슨이라는 표현을 갖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즉 직접 방문하여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등록하는 방법, 등록 접수가 나오면 무조건 이 세 개로 장난을 치게 돼 있다고. 전화로만 등록 가능합니다. 또는 뭐 직접 현장 방문만 해야 됩니다. 근데 세 개 다 되는 거니까. 뭐 알겠지? 자, 그다음 됐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강약 없이 읽으면 안 돼. 어떻게 읽어야 돼? 요 다섯 거에 관련된 것만 강하게 읽어야 된다고. 따라서 뭐야? 모든 나이가 가능해. 그 대신 아이 9살 미만은 부모가 동반되어야 된다. 그다음 여기 10명이라 했는데 20명이야. 그다음에 오전에만 된다 그랬는데 3시 45분까지도 시작이 되는 거야. 그다음에 여기서 행사 당일에도 참가비가 갔다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뭐야? 참가비가 달라. 원래는 15달러인데 미리 하면 15달러인데 당일날 하면 더 비싸겠지 당연히. 자 그다음에 행사 당일에 행사 티셔츠를 판매한다. 근데 끝 문장에 보니까 나왔다고. 됐지? 이렇게만. 그 대신 중요한 건 뭐야? 중요한 건 일치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게 이 앞에다 반드시 어떻게 쳐준다? 동그라미를 쳐주고 시작하는 게 좋다. 그래야 실수 안 하니까. 왜냐면 우리는 불일치를 찾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10번을 많이 틀렸더라고. 어려운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잡아봐. 이건 명심해야 돼. 뭔 말이냐면 이 문제를 듣기 풀 때 풀었으면 내 앞에 굉장히 망했을 가능성이 높아. 상당히 난이도가 세게 잡혔어. 우선 실제 수능에서는 이렇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 근데 봐봐. 지금 내가 난이도가 정답률이 90%짜리 문제라고 생각했어. 근데 정답률이 만약에 한 75% 되잖아? 그래도 쉬운 거야.
근데 얘들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되면 정답률 마치 50%처럼 느껴버린다고. 지금 뭔 말이냐면, 아, 이 문제는 이 정도의 난이도일 거, 이 정도의 어려움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어려움이 이 정도야. 그러면 그냥 그걸 풀면 돼. 근데 이걸 갖다 놀래가지고 이렇게 느껴본다니까, 시험장에서. 쉬운 문제는 쉬워, 반드시. 놀래지 말고 침착하게 풀면 돼. 내 생각보다, 내 기대보다 조금 어려운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쉬운 건 절대 어려워지지 않아. 적어도 수능에서는. 그게 모의고사하고 차이야. 모의고사는 쓰레기처럼 내기 때문에 쉬운 문제 난이도가 가끔 너무 어렵게 잡힐 때가 있다고. 근데 수능은 절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쉬운 문제, 목적, 심경, 그 다음에 일치 이런 거 무조건 쉬워. 뭔 말인지 알겠지? 오버할 필요가 전혀 없어. 자, 얘는 뭐야? 수능에 나오긴 어려운 형태 같아. 근데 연습을 해볼게. 자, 이렇게 강약 없이 읽으면 안 되고 반드시 이거에 관련된 것만 읽어야 돼. 자, 전통적으로 모계 친족 책임하에 장례를 치른다. 그럼 전통적으로 책임. 자, 반여가 뭐가 있어? 모계밖에 없잖아. 모계냐 부계냐 이것만 기다리면 되는 거지 실제로는. 자, 그럼 읽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전통적으로 책임을 진다. 사람이 어떤 사람? 엄마 쪽과 관련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 단어 때문에 뭐야? 1번은 통과야. 자, 2번. 문상객들은 자, 요것도 반여냐고 물어보는데 이건 뭔 반여냐면 능동수동 반여야. 즉 내가 행위를 하다냐 되다냐 이걸로 장난쳐버릴 수 있다고. 봐봐, 내가 너한테 나는 티치를 하는 거잖아. 너는 티치를 당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학생들이 티치한다 그럼 뭐야? 그것도 반여가 돼버리는 거라고 실제로. 뭔 말이지? 능동수동 반여 형태가 나올 수 있다고. 여기서 뭐냐? 문상객들은 망자의 이미지를 그려 망자를 추모한다. 자, 우선 망자를 추모한다는 얘기가 나와야 돼. 여기서 봤더니 뭐가 나오는 거야? 그들은 메모리얼라이즈, 추모하다. 누구를? 그 떠난 가족의 멤버를. 어디에다가? 엽서나 그 다음 티셔츠나 다른 데다가. 근데 그것들은 배포될 것이다. 누구에게? 조문객들에게. 자, 여기서 모너스라는 단어를 모를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모르더라도 지금 흐름상 이 문상객이란 말이 이해하고 될 수밖에 없다니까 실제로는. 때려 맞출 수가 있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순서가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메모리얼라이즈 죽은 사람을 추모한다 이게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미지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 뭐가 나와야 돼? 얘가 조문객이 되고 문상객이 돼야 된다고. 그럼 얘는 뭐야 지금? 디스트리뷰트 한 게 아니고 받는 거잖아. 알지? 그러면 답은 뭐 골라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 저 2번은 좀 찝찝해서 놔뒀어요. 그럼 세모 치라고 자신 없으면. 근데 나머지 세 개가 전부 다 동그라미니까 얘가 답이 될 수밖에 없다. 오케이? 알지? 그래서 여기도 강약 있게 절대로 멍청하게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이 선택지에 관련된 지점을 갖다 목표를 갖고 강하게 읽어야만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한 번 알겠지?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 나 우리 안 쉬기로 했지. 미안해. 자, 어법은 선생님이 모아서 한꺼번에 해줄 거고 어법 한꺼번에 모아서 해줄 거고 그 다음에 됐고 이건 우리가 했고 그 다음에 지칭 해볼게. 자, 30번 지칭은 이제 더 이상 안 나와. 그지? 여기는 이 모의고사는 뭐가 잘못됐냐면 지칭이 없어지고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 낱말이 들어가야 된다고. 뭔지 알지? 낱말.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우선 밑줄을 봤더니 전부 다 he하고 관련된 거잖아. 자, 그러면 A가 4개 나올 거고 B가 한 번이 나올 거야. 원래 4대 1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뭐다? 4대 0이 되든지 2대 1이 돼도 돼. 즉 얘는 뭐야? 한 개가 불확실한 거고 얘는 두 개가 불확실한 거야. 그래도 상관없어 답 고르는 데는. 따라서 좀이라도 애매하면 세모 치워버리고 하면 돼. 자, 우선 A하고 B가 남자이면서 단수일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지. He가 다섯 개니까. 자, 딱 봤는데 베토벤이 나왔으니까 얘가 A야. 그 다음 여기 모차르트 나왔으니까 얘가 B일 거다. 물론 뒤에 다운 바꿔도 되지만 우선 예상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야. 자, 베토벤은 설득했습니다. 모차르트가 그에게 어떤 수업을 해줄 것을. 즉 그럼 뭐야? 얘는 당연히 얘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화살표만 그어보면 된다. 그래서 항상 여기서 지칭어에서는 뭘 주어야 되냐면 주어, 즉 주체하고 목적어, 객체 어떤 하나의 동사를 기준으로 누가 주어고 누가 목적어인지를 잘 쳐다보면 훨씬 쉽게 갈 수 있어. 뭡니까 이제? 근데 지금 내가 애들한테 물어봤던 이 두 개가 어렵대. 아, 그럼 세모 치면 되잖아. 그잖아. 자신 없으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if인데, 자, 베토벤이 만약에 비엔나에 더 머물 수 있었다면 그는 반드시 모차르트를 만났을 것이다. 그럼 얘는 당연히 베토벤이라는 게 확실히 드러나네. 됐지? 자, 그러나 베토벤은 엄마가 건강이 안 좋아서 집에 갈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의 엄마. 그럼 맥락상 얘도 뭐야? 베토벤이 된다라는 건 확실하다고. 그러면 슬프게도 2번, 3번을 해야만 답을 고르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어쩔 수 없지? 자, 그럼 가는 거지. 자, 그럼 이제 2번, 3번만 놓고 내가 다시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자, 여기서부터 문장이 끌어지는 거야. 자, 얘가 주어야.
자, 여기서 히어가 동사야. 얘가 목적어야. 얘가 목적격 보호야. 자, 모차르트가 연주하는 걸 들었대. 그럼 당연히 얘는 뭐겠어? 베토벤이 되겠지. 주어 목적어를 잘 찾아내면 된다고. 주어 목적어를. 한번 알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보면, 자, 이 문장이 끝났고 여기서 모차르트가 주어야. 그러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예를 들면 여기까지가 동사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목적어야. 그럼 당연히 여기서 들어가 있는 이 부분 누굴 받아야 되겠어? 모차르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찝찝은 하지만 얘가 제일 낫네. 이렇게 풀어낼 수 있다고. 근데 지칭은 안 나오니까. 뭔지 알겠지? 자, 됐고 31번, 32번 해볼게. 자, 31번, 32번인데 자, 빈칸 첫 번째 문제인데 여기를 뚫었는데 앞에 뭐가 있어? 인숄트가 있잖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연결사 있으면 활용하자 했는데 자, 요약하면 그러니까 뭐야? 여기 있는 말을 그대로 받겠다는 뜻이야. 따라서 테이크 오버 이거 모르겠지만 이거 몰라도 큰 지장 없었던 거라고. 이거 몰라도. 주제만 찾으면 돼. 주제가 뭐야? 주제가. 사람들은 특정한 사이트에 간다. 왜? 퍼밀리어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퍼밀리어가 들어가면 된다고. 주제는 퍼밀리어니까. 이 글의 주제는 뭐야? 사람들이란 건 A사이트가 예를 들면 쿠팡이 난 맨날 쿠팡만 한대. 금방도 쿠팡 갔다 왔는데 갔다 멍청한. 자, 쿠팡이 만 원이야. 근데 A라는 사이트는 9,700원이야. 근데 난 쿠팡을 가. 왜? 익숙하니까. 그잖아. 사람들은 자기가 익숙한 데를 간다는 거야. 싼 것보다는. 그잖아. 그래서 이미 첫 문장에서도 나왔어. 최저가로 가지를 못한다 이거야. 기본적으로는. 중부죠. 첫 문장에서 이미 떴잖아. 최저가로 가지 않는다니까. 근데 그 이유는 뭐야? 친숙함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도 뭐가 들어가는 거야? 포뮬리어에 관련된 단어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 대신 똑같이 줄 수는 없으니까 뭘 준 거야? 헤빗을 준 거지. 친숙함을 습관이라는 단어로 가벼운 재진술 정도 이렇게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그래서 이제 퍼밀리어만 세게 읽어냈다면 여긴 빼박이지. 왜냐면 인숄트가 있으니까 앞에 했던 말에 대한 요약이 불과하니까. 그치? 자, 이 문제도 자 연습 한번 해보자. 이 문제는 연습하기 좋은 것 같아. 첫 번째 빈칸을 포함한 문장을 먼저 읽는다. 읽어볼게. 빈칸을 포함한 문장. 자, 앞에는 뭐 서제스트니까 큰 의미가 없고. 자, 매일 자연을 쳐다보는 것은 자연이 부족한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어떤 자연과 도시 뭐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자연을 매일 쳐다보는 것은 자연이 부족한 그런 환경을 쳐다보는 것보다 더 낫대. 근데 무슨 측면에서 이게 다야. 그치? 빈칸 문장을 먼저 읽는 거야. 그래서 선택지를 넣어보는 거지. 그럼 끝나는 거야. 자, 빈칸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 자연을 쳐다보는 건 도시를 쳐다보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더 낫대. 어떤 측면에서 이게 다야. 자, 그리고 나서 선택지를 다섯 개를 넣는 거야. 학문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측면에서 창의력을 갖다가 창의적인 생각을 증진시키는 관점에서 이번에 걸린 애들은 반가반가에 걸린 거야. 여기서 파스터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걸린 애들은. 근데 문제는 뭐야? 창의력에 치읓도 안 나왔다니까. 탈락이야. 자, 어쨌든 세 번째. 육체적인 피로로부터 회복. 시력 증진. 다섯 번째. 정신적인 스트레스로부터의 회복. 3번하고 5번의 대칭성이 느껴질 수 있어. 3번은 육체, 5번은 정신. 뭐 이런 느낌은 있다고. 어찌됐든 상관없어. 자, 자연을 쳐다보는 건 도시를 쳐다보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효과적이대. 자, 어떤 측면에서 학문 증진, 창의적인 생각, 육체 회복, 시력, 정신적인 스트레스 회복. 이 다섯 개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자, 근데 이 글은 전형적으로 어떤 글이야? 주장 플러스 뒷받침 글이야. 자, 뒷받침은 어떻게 한다? 구체적인 예시를 주든지 아니면 연구나 조사나 설문이나 권위자 등을 이용하게 돼 있다고. 여기서는 뭘 인용했어? 여기서는 스터디를 갖다 끌고 왔다고. 그럼 여기서 A라는 주장을 했고 자 무슨 연구를 끌고 왔겠어? A라는 주장을 하는 연구를 끌고 왔겠지. 그래야 내 주장이 뒷받침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말할 거라고 분명히 요 다섯 개 중에서 하나를. 그것만 기다리면 되잖아. 다시 한번. 자연을 쳐다보는 건 도시를 쳐다보는 것보다 more effective 훨씬 더 좋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요 다섯 개 중에 하나. 자,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끌고 왔어. 그럼 이 연구는 뭐야? 당연히 요 다섯 개 중에서 하나를 갖다 보여주는 연구일 거라고. 됐지? 그렇게 목표를 끝나고 그냥 이 문제는 안 좋은 문제지. 왜? 전혀 지진수를 못 걸었어. 그 단어를 그대로 갖다 박아버렸잖아. 스트레스하고 restore 이 단어를 갖고 와버렸다고 그대로. 그래서 좋은 문제라고 보기는 힘들어. 답의 관점에서. 그렇지만 연습하기에는 좋은 문제야. 우리가 푸는. 첫 번째 빈칸 문장을 먼저 읽는다. 그리고 선택지를 넣어서 목표를 구체화한다. 그리고 그 목표를 생각하면서 읽는다. 그러면 밑줄이 어떻게 남는다? 스트레스하고 restore 여기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되지? 그래서 그럼 저절로 강약이 있는 독해가 돼버릴 수밖에 없다고.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반드시 이건 꼭 기억해라. 주제 유형의 글의 전개 방식. 그지? 주장을 하고 뒷받침을 하든지 아니면 반박을 할지 모르니까 이미 반박을 갖다가 먼저 내가 알고 있음을 보여주고 그러나 내 주장은 이렇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반박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뭐다? 최근에는 예시하고 역접, 즉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예시가 나오고 두 번째 가면 역접이 나오는데 이 두 개가 최근에는 생략이 된다. 이걸 주의해. 꼭. 뭔지 알겠지? 아까 투데이에서 역접이 생략됐고 비타민C에서는 뭐가 생략됐어? 예시가 생략됐잖아. 그걸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그치? 그렇게 한다면 여기서 이 스터디를 기준으로 아주 좋은 그림이 떠버리는 거야. 주장을 했네, 뒷받침을 했네. 여기서는 A라는 주장, 여기서도 A라는 주장을 하는 연구를 끌고 와서 뒷받침. 됐지? 이렇게 읽어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 빈칸은 중요하니까 두 문제씩 끊어서 두 번 하게. 오케이? 자, 그리고 잠깐 봐봐. 어찌됐든 선생님이 너한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까 했는데 내가 진짜 장담하건데 너 나이 때는 90을 도와주면 90이 되고 30을 도와주면 30이 된다니까. 그래서 조금 더 밀착 마크를 해주고 싶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학습관리 담당생이 붙은 거니까 제발 선생님들이 월요일날 내가 할 때 담당 학생 진도가 안 나가면 그 선생님이 나한테 욕을 먹는다고. 선생님 괴롭히지 말고. 자, 그다음 봐봐.